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동차 쉽게 알고 안전에 관리하자 메디컬 센터 김치프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트랜스폼, NF 트랜스폼인데 그 주행 중에 경고등 때문에 들어오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스캐너로 한번 찍어보고 그 정비하는 과정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준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. 승용 현대 어디 있니? 지금 보면 그 폴트 코드가 캠축 위치 센서, 어이구 위치 센서라고 나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캠축 그 포지션 센서랑 그 예방 정비 차원에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랑 좀 OCV 밸브도 이상이 있어서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작업 시작해 볼게요. 지. 자, 요 오일 컨트롤 밸브 좀 설명을 드리면, 보통 일반적인 안녕하세요. 이렇게 보면은 요 커넥터에 이렇게 커넥터가 꼽히잖아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이 뒤쪽으로 오일이 넘어오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연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 컨트롤 밸브 제작상의 문제로 요 부분에 여기 좀 비춰줘봐요. 요 부분에 오일이 차오르면 그 배선을 타고 그 마치 그 연어들이 그 강을 거꾸로 오르는 것처럼 그 오일이 배선을 타고 컴퓨터까지 올라갑니다. 그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컴퓨터를 교체하는 차량이 그 국산차 중에서는 그 제네시스 9형 요 증상이 제일 많기 때문에. 네, 근데 요 차량도 지금 그런 증상이 있어서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이쪽은 102층 오일 컨트롤 밸브인데 이렇게 볼까요? 이 커넥터를 빼볼게요. 빼면 여기 지금 오일이 젖어있죠, 이렇게. 아유, 손을 왜 이렇게 떠니? 이렇게 반짝반짝하죠? 그러면 뭐냐, 이 오일 컨트롤 밸브 뒤쪽으로 오일이 넘어오는 겁니다. 근데 요 배선을 타고 쭉 이렇게 타고 어디 갔니? 쭉 타고 여기를 타고 컴퓨터까지 올라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흡기 쪽 그 다음에 배기 쪽 같이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. 찍히나? 자, 요거 102층, 어이구, 어딨어? 아이고, 102층 그 OCVV를 뺐는데요.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아이고, 안 찍히는구나.
어, 이렇게 찍어야 돼? 여기 안에, 어, 보이, 어, 보인다. 여기 안에 오일이 가득 차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, 뭐, 이런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요거, 좀 가격이 있긴 하지만, 한 4만원 정도 하거든요.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, 이거는. 자, 여기 NF 트랜스폼 지금 그 나온 고품들 보여드릴. 여기 보시면은 이 차에서 나온 것들은 햄 센서, 그 다음에 그 OCV 밸브 흡기 배기,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크랭크 각 센서 이렇게 됐고요. 네, 장착된 거는 네. 어디지? 어이, 여기 하나. 아유, 아씨, 여기에 캠 센서, OCV 밸브 흡기측, 그 다음에 여기는 OCV 밸브 배기측. 이거 좀 요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, 여기 아이고, 아, 역시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는 요 센서 크랭크 포지션 센서 교체했고요. 이제 그 에어 클리너랑 이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고품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그 빠진 내용이 있어서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그 이 차를 작업을 한 중요한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. 얘랑 그 크랭크 센서랑 이 동기화가 안 되면 그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아니면 시동 불량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교체하고요. 그다음에 이거 면이 포커스가 안 돼. 어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, 그래. 이렇게 오일이 차오르면 안 됩니다. 이거랑 그다음에 잡아. 그렇지. 이런 상태. 이게 뽀송뽀송한 상태가 돼야지. 자, 이거 때문에 교체했고요. 자, NF 트랜스폼 이제 그 부품 장착 다 하고. 자, 스캐너로 한번 찍어 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트랜스폼 시동 걸어서 아이들 상태 한번 보고요. 일단은 뭐 RPM 드랍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차가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조금 진동이 있습니다. 원래 이 차량도 그 약간 튠업을 하면 거의 무진동 차량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 고장 코드들을 확인해 볼게요. 약간 스커핑 소리도 들리는데요? 차주분도 옆에 계시는데요? 좀 말씀드릴게요. 소나타. 소나타, 후기. 엔진제어. 냉각수 수온 센서. 요것도 뜨는데 한번 체크해볼게요. 자, 요거 냉각수 온 센서는 한번 그 배선 쪽 봤는데 조리음 잘 되어 있습니다. 일단은 그 간헐 쪽이라고 뜨는 거 보니까 한번 요거 고장 코드 소거하고 한번 운행해 보는 걸로. 이제 화장실 갔다 올게요. 네. 그리고 됐네요. 자, 고객님은 지금 수리 다 맞추시고, 네, 아주 만족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시고 있고요. 돌아가시고 있다고요? 고객님,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? 미안. 쏘리. 캠축 센서랑 그 다음에 크랭크 센서랑 연동이 안 되면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거나 아니면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또 차주분께서는 차를 조금 더 쓰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위아래 싱크되면, 싱크가 안 되면 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했고요. 그리고 OCV 밸브도 점검하다가 안 좋아서 같이 교환했고요.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정비 영상을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